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네, 이 브렛 캐버너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FBI 조사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다라는 그러한 이제 논란이 나왔었는데, 백악관이 어제 결국 이 FBI가 폭 넓게 조사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캐버너 이 지명자의 학창 시절의 행각에 대한 증언과 제보 그리고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캐버너 연방 대법관 지명자가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조기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FBI 조사가 지난 29일 토요일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사흘이 지났는데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상황이 굉장히 하루가 지날 때마다 좀 급변하고 있는데요. 역시 네. 이게 참 이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또 미국에서 이 연방 대법관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9명의 연방 대법관이 미국인들의 어떤 일상과 관련되는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네. 그 사람들은 종신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뭐 5년 하다가 내려가고 이런 게 아니라 종신이기 때문에 이 사람 캐버너가 이제 50대 초반이니까 요즘 뭐 장수하는 거 보면 한 30년 이상은 할 가능성이 있는데 예. 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FBI 조사가 시작됐는데 그 조사로 둘러싸고도 지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어제도 이 시간에 전해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이 FBI 조사가 시작됐지만 백악관이 지나치게 간섭하고 컨트롤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FBI 조사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계속 지금 지적을 했고 시비를 붙었고 네. 언론들도 각종 소스를 통해서 FBI 조사가 백악관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는 그런 보도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백악관이 어제 FBI에게 범위를 더 확대해서 더 마음대로 조사해라 이런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캐버너 관련해서는 모든 의혹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다 조사해라 이제 이런 결정을 내렸고, 그래서 어제 이 시간에 뭐 네보라 라미레즈 두 번째 피해 여성 조사했다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이 세 번째 여성이죠. 네, 세 번째 여성도 지금 조사를 지금 받고 있는지 그 부분 지금 받게 될 것 같아요. 받게 될 것 같다는 네. 얘기고요. 아 그리고 그 캐버너의 그 친구죠, 마크 졌지. 네, 이 캐버너의 동창으로서 이 크리스틴 블레시포드 교수가 이 폭로했을 때 네. 이 성폭행 시도 본인이 이제 성폭행을 당할 뻔했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인물 마크 졌지. 그리고 이 세 번째 피해 여성이 주장했던 이 캐버너와 마크 졌지가 함께 그 갱 레이브 조직을 해가지고 예 그 성폭력 뭐 갱을 조직해서 함께 그 몰려다니면서 여자들을 상대로 해서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그런 의혹의 대상인 마크 졌지도 예, FBI 조사를 이제 받은 것으로 네.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FBI가 점점 핵심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또 정치권 공방도 여전합니다. 예,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죠. 미치 맥코넬 원내대표는 예, 연방의회 연설에서 이번 주 안에 반드시 그 인준 투표 할 거다 이런 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발표했죠. 네.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조사가 시작됐고 일주일 기한이니까 이번 뭐 금요일이나 토요일쯤 끝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바로 주말에라도 투표를 하겠다 이제 이런 선언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반면에 척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안 된다, 절대 반대한다는 이제 그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글쎄요 이 공화당과 민주당은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하면서 그러니까 공화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이것을 정치 쟁점하고 민주당은 그러니까 캐버너 또는 연방 대법관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보다도 이번 일을 좀 물고 늘어져서 공화당을 또 트럼프 정부를 좀 이 상처를 주기 위한 그렇네. 그런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공세를 편다 이런 시각이고 민주당은 반대로 이 누가 봐도 하자가 있는 인물을 아니 미국의 연방 대법관 할 사람이 정말 캐버너 한 사람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문제가 있는데도 밀어붙이는 것은 정말 그 불순한 의도가 있다. 이 사람이 연방 대법원에 들어가서 얼마나 못된 짓을 하려고 하는지 눈에 안 봐도 뻔하다. 이 사람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되겠다. 이게 지금 민주당 생각이고요. 전혀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의 생각에 어떤 접점이 좀 찾아지지 않기 때문에 네. 굉장히 지금 그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브렛 캐버너 지명자를 둘러싸고 수많은 증언들이 나오고 네. 있는데 뭐 조금 전에 갱레이프도 말씀을 네, 해 주셨습니다만 그동안에 공개되지 않았던 충격적인 게 지금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도 굉장히 큰 게 하나 나왔는데 뉴욕타임즈 보도인데요. 1985년에 한 술집에서 싸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네. 또 이 브렛 캐버너가
인볼브됐다. 거기에 이제 참여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경찰이 당시에 그 캐버너를 상대로 해서 조사를 했고 이 폴리스 리포트가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뉴욕타임즈가 브렛 캐버너가 경찰 조사를 받은 폴리스 리포트를 입수해서 보도를 했는데 이 당시가 그 예일대학교 3학년 주니어 시절입니다. 1985년이니까 네. 브렛 캐버너가 예일대학교 학생 시절인데 코네티컷주 뉴헤븐에 있는 데모리스라는 그 술집에서 일어난 싸움인데요. 캐버너가 다른 네 명과 함께 조사를 받은 것으로. 그러니까 이 캐버너 보면 공통점이 항상 혼자서 마시는 게 아니라 여러 친구들하고 때를 지어 다니면서 이게 공통점입니다. 여성도 성폭행도 마찬가지고 갱레이프도 그렇고 이 술집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캐버너와 관련된 의혹을 보면 이게 굉장히 좀 공통점이 있어요. 굉장히 일치된 일관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이 캐버너에 대한 의혹이 점점 더 이게 좀 예, 사실처럼 보이는 면이 있는데 어찌됐건 이 코네티컷주 뉴헤븐에 있는 네머리 술집에서 캐버너가 이 얼음을 집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아, 이때 그 폴리스 리포트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 캐버너 이 폴리스 리포트에서는 이 당시 브렉 캐버너의 행위에 대해서 어설트 폭행이라는 분명한 그런 그 어설트라고 이제 기자가 했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얼음을 집어 던진 행위로 인해서 체포가 됐는지 어레스트가 됐는지 또는 기소가 됐는지 이런 부분은 불분명하고 얼음을 던진 이유에 대해서 경찰은 당시에 그 for some unknown reason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얼음을 누군가에게 집어던졌다 이렇게 지금 적어놨습니다. 폴리스 리포트에는. 그런데 이 목격자가 뭐 술집이니까 당연히 목격자가 있었겠죠. 그 폴리스 리포트의 목격자를 보면 당시에 그 이 캐버너의 아주 절친인 크리스 너돌리가 그 당시 현장에서 유리술잔으로 한 남성의 귀를 때렸다. 귀를 이렇게 뭐 때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 당시에 그 귀를 맞은 사람의 오른쪽 귀가 찢어져서 피가 흘렀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서 치료까지 받는 이게 참 큰 폭행이 일어났는데 이 크리스 더들리는 또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라 충격적인데 네. 바로 전 NBA 농구 선수입니다. 네. 이 크리스 더들리가 이 명문 예일대학을 나와서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드래프트가 돼서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그 이후에 뉴저지 네츠 그리고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 뉴욕 닉스, 피닉스 선스 그리고 다시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에서 선수 생활을 마감했는데 백인 선수인데 뭐 NBA 선수로서 대단히 유명한 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NBA 팬들이라면 기억을 할 거예요. 이 사람 그 6'11의 이 센터였는데요. 이 크리스 더들리가 이 브렛 캐버너의 아주 절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 더들리가 이 캐버너가 이제 연방 대법관 지명되고 나서 이렇게 성폭행 의혹이 제기됐을 때 공개적으로 자기가 이제 캐버너의 친구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공개적인 캐버너를 지지했던 인물이 또 크리스 더들리예요. 네. 이 사람이 또 NBA 스타 출신이고 하니까 또 많은 그 관심을 모았었는데 결국은 이 크리스 더들리마저 캐버너와 그 당시 함께 몰려다니면서 술 마시면서 못된 일을 그런 폭행을 했던 그런 인물로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캐버너에 대한 문제 또 캐버너 주변 사람들이 캐버너를 옹호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 자체의 신빙성이 지금 크게 흔들리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무튼 이건 다른 것도 아니라 그 당시 폴리스 리포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건 뭐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이 객관적인 네. 사실이어서 이거는 캐버너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팩트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술을 많이 마시고 시비를 붙었고 네. 또 때를 지어서 몰려다니면서 사고를 치고 그것도 뭐 그런 것도 뭐 젊었을 때니까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문제는 본인이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 나는 거죠. 에, 술과는 아무런 관계 없는 뭐 어떤 뭐 잘못을 저질른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 증인 선서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위증죄가 지금 이게 좀 저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신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요. 더군다나 뭐 젊을 때 혈기왕성할 때니까. 그 미숙한 정신적으로 미숙한 상태에서 실수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캐버너가 연방 대법관이 되겠다고 하면서 전 국민들을 지켜보는 가운데 선서를 하고 이 청문회에서 가지고 거짓말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방 상원 법사위 인준 청문회에서 캐버너가 선서한 이후에 이 특히 그 여성과 관련된 성폭행 논란이 있고 나서 이 질문을 받을 때 본인이 분명히 그랬습니다. 술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 자기는 뭐 그 특정한 여성을 성폭행 했냐 안 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여성을 당연히 성폭행 안 했을 뿐더러 아예 술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도 없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뉴욕타임즈 보도가 사실이라면 뭐 폴리스 리포트까지 있다니까 이게 사실일 것 같은데 사실이라면 위증죄에 해당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예일대학교 동기동창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원 청문회에서 대학 시절의 그 술 문제와 관련해서 언급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 대학 시절부터 캐버너를 잘 알고 있는 그런 그 친구들이 볼 때는 캐버너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 그런 거는 쏙 빼고 얘기했다. 그건 아니지 않는가. 위증을 그러니까 선서를 했고 또 청문회에서 과거 이 고등학생 시절, 대학생 시절에 어떤 그 술을 마시고 나서의 어떤 행태 이런 게 큰 논란이 됐는데 그럼 그 부분도 솔직하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자기가 불리한 거는 다 쏙 빼고 얘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캐버너에 대해서는 이제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예일대 동기동창이 하고 있고요. 또 오늘 충격적인 보도 내용 나온 걸 보면 채널4 NBC가 보도한 내용인데 캐버너가 최근에 자기의 그 고교 동창, 대학 동창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가지고 네. 언론이나 또는 FBI나 이런 데서 연락을 해오면 잘 대답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창 시절 상황 물어보면 잘 대답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했다는데 이건 참 글쎄요 이 참 야단났어요. 그러게 말해요. 예. 뭐 인간적으로 보면 네. 인간적으로 보면 본인의 어떤 망신스러운 얘기고 본인의 잘못된 얘기고 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단순한 한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일반인이 아니라 연방 대법관이 되겠다는 사람. 연방 대법관은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진실을 지금 네. 은폐하려고 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연방 대법관이 됐을 때 과거의 일은 그렇다 치더라도 연방 대법 관으로서 올바른 판단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 앞으로의 일이 문제인 거예요. 네.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현재 그 FBI가 크리스틴 포드 교수에 네. 대해서는 조사를 안 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놔두고 했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너무 충격적인 그렇죠. 것들이 많아서 네. 만약에 크리스틴 포드 교수를 성폭행했다는 그 시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공화당과 이 브레이크헤버너 지명자는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이 예. 있고요. 사실은 지금은 뭐 크리스틴 포드 교수 문제는 또 그 자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미 그 브레이크헤버너 지명자가 어떤 사람이고 연방 대법관으로서 타당한 인물인지 아닌지 그것을 가리는 어떤 그 우리가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은 많이 지금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크리스틴 포드 문제가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게 사실이 아니고 예를 들어 포드 교수가 만약에 무고한 거다 이러면 또 그건 또 큰 파장일 수 있겠지만 네. 그걸 떠나서 어쨌든 그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문제가 있고요. 포드 교수의 이 케이스가 뭐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이 아니냐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드러난 것만 해도 상당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또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계속 정치 공세를 펴고 있는 것이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설사 민주당에 그런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뒤집어 씌웠다면 그건 큰 문제가 되겠지만 존재하는 사실을 가지고 정치 공세를 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공화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디펜스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크리스틴 블래식 포드 교수 문제도 뭐 FBI가 분명히 수사기간이 지나기 전에 조사는 하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이제는 네. 더 이상 제가 볼 때는 포드 교수 문제 자체가 큰 이슈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상의 어떤 지금 많은 문제들을 이미 브레이크헤버너 지명자가 좀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될 것 같고 일단 그런 구체적으로 볼 때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증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캐버너 인준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본인은 절대로 찬성 안 하겠다는 얘기고 수잔 콜린스 그리고 이 또 리사 머코스키 두 명의 여성 공화당 상원의원 지금 그 이 캐버너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그 아직까지는 인준 투표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투표로 가더라도 공화당이 필요한 그 표를 확보할지도 지금 의구심이 일고 있고요. 특히 그 리사 머코스키가 알래스카가 지금 지역구인데 알래스카에서는 지금 지역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네. 이 리사 머코스키에게
찬성표 던지면 안 된다. 이렇게 아주 공개적으로 지금 요구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뭐 미치 맥코넬 상원의원 원내대표는 이번 주에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봐서는 투표를 해도 예, 공화당이 원하는 대로 찬성표가 그 과반을 넘을지도 지금 의구심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아무튼 브레케버너가 점점 사면 초과에 몰리는 것이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취자 중에 한 분이 인준은 고소하고 기소 가능성으로 간다 이런 의견도 그렇죠. 주셨나요?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명언을 남겼잖아요. 네. 인사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한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럴 만한 사람이고요. 캐버너는 좀 그럴 어떤 적정선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